다녀와. 아, 오사장. 아, 네. 이 마편함을 읽었는데, 와, 그 직원들 편을 안 들고 왜 남의 편을 먼저 들지? 제가 누구 편을? 네가 이만이라 서로 좋아할 때 지금은 끝났지만 그 누가 아이템을 빌려줬는데 잃어버려서 전해준다는데 오자마자 그 빌려준 직원한테 뭐라 했다며? 다짜고짜 와! 내가 네 옷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존나 기분. 아니 안 좋습니다. 근데 왜 그랬노? 사랑이 공깍지가 많이 씌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 애들 다 건축하고 다 힘들어가지고 다 이러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들어와자마자 어? 등 토닥토닥 하면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오자마자 다짜고짜 와 그랬노? 예,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됐는데 너무 사와 사 이랬던 감정이었다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 사람이랑 잘 됐나? 안 됐잖아. 예, 이제 가성연애 했습니다. 누구랑? 하나나라고 지금 약간 썸 타면서 알아가는 단계입니까? 이건 내가 궁금한 건데 네 그 네 그 가상 여친은 뭘 안 하나?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방송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화를 합니다. 여자친구 하나라도 알고 혹시 좀 뭐 이래 해볼라 하는데 걔 안 캤나 했는데 걔한테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뭐 안 걔한테 그랬잖아. 아니 사건은 저번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센텀시티 가가지고 루이비통으로 일을 해결을 받고요. 이제 또 하나난데 일단 허락은 맞고 진행합니다. 이 모든 거는데 나는 허락을 안 맞고 진행하긴 했는데 그 백화점 간다니까 이제 좀 약간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예. 이 백화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아.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바로 이혼을 했거든. 아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네. 그 직거리를 봤나 여자친구가? 아 그건 저도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건. 나는 봤거든. 아 아마 봤지 싶긴 한데 가방으로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 회장님 저 이제 결혼식장에 형수님 또 뵙지 않습니까? 인사드리고 잘 하십시오 회장님. 뭘 내가 못한다 이 말이야? 아 그게 아니고요. 네,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네, 분발하십시오 회장님. 참 뭔 소리고.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이 말이야? 아 잘하고 계시는데 니는 그러면 니는 일주일 휴방 며칠이고? 일주일 휴방 며칠이냐 말이다 니 지금. 일단 없습니다. 없지? 그럼 니 데이트는 니 못지않은 방송시간도 아침 11시에 켜가 맨날 새벽 3시에 가고 일주일 내내 그러는데 니 데이트는 없지않아? 데이트 이제 뭐 주말에 잠깐 낮에 뭐 잠깐 하던가. 이 새끼가 누가 누구 보고 잘하라 너. 니 화이트데이 나 니 뭐 해줬어? 그래 이제 퉁을 쳤죠. 제가 살면서 가방을 처음 사줘봤고 여자친구도 이런 그 비싼 가방을 받아온 게 처음이어가지고. 여자친구가 물 들어올 때 노저를 했나? 네 방송 밑에 있던 시간 동안 옆에서 많이 지켜줬어가지고 지금 네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. 잘 하십시오.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화이트데이 때 사탕 하나 주더라도 출발점수도 1 플러스 1으로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. 내 여자친구는 저 맨날 밥 해주고 난 내한테는 엄청 잘해준다. 저도 저녁에 저도 밥 챙겨줍니다.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게 아니지 그거. 아닙니다.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거합니다. 아 다음 주부터 동거 들어가나? 아 네 제가 네. 결혼은? 날짜 잡아야겠네. 아 그럼 회장님 가야 제가 가지고 싸가지고 동생이 먼저 갑니까 그거를. 아니 요즘 시대 막 그 막 조선 시대도 아니고 막 먼저 가면 되지. 이거 북한 아닙니까? 뭐라 이 새끼가 지금. 이거 까라면 다 까는 데 아닙니까 이기는? 왜? 먼저 가 먼저. 항상 말하지만 내가 그 얼마 전에 간 돼지 새끼 이따가. 아 예. 나 그 새끼한테도 말했지만 저 사람이 잘 될 때 가야지. 네. 어? 네 저 뭐고 지금 잘 될 때 가야지. 나중에 혹여나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지만 물이 혹여나 뭐 안 들어올 때 그때 네. 결혼한다 생각해. 막 이게 뭐 오겠나? 바로 온단 말이야. 네. 지금 물 들어올 때 확 결혼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. 회장님 물이 지금 몇 년째 들어온대요? 뭐 홍수가 나야 갔겠습니까? 언제 갑니까? 바다가 돼야 갑니까? 이미 바다인데 태평양까지 가야 갔겠습니까? 언제 갑니까? 선생님 그러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 짓고 있잖아. 저도 소경 캐고 있. 오케이. 그래. 네, 이 생각도 해봤어. 내 그 빚이 좀 그 집 지을 때 좀 많이 냈거든. 땅값이 너무 비싸가. 네. 결혼 뭐 빨리 해버릴까 또 생각 많은데. 아니 말 아끼지. 뭔 말인지 알지? 네, 저도 집을 사고 집을 그 세금 때문에 월세로 가거든요.
그래서 집을 사고 가려고요. 그러면은 제가 집 사기 전 집은 뭐 월세는 아이가 뭐 제 집이 아니잖아요. 명의로 이 부동산 도장에 깡깡 찍힌 게 뭐라니까. 네 지금 마음은 네 서울에 집을 사가 그다음 결혼한다 이 말이가. 서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사 가는 데는 지방에서 지방이고 그럼 지방은 좀 괜찮지 않나? 네 지금 바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. 아 그 정도 아니고요 회장님. 와 아니 뭔 소리야. 내 그 게이지 보니까 폭발할 것 같은 말 요새. 아 회장님 왜 자꾸 동생 방송을 보냐. 잘 때는 좀 자고 애들 보고 자지 마라 회장님 잠 좀 좀 자고 푹 자고 오십시오. 푹 자고 제발 좀. 그래 게이지가 폭발해가 지방은 괜찮을 텐데 와. 아 지방은 괜찮은데 이왕 처음 하는 거 집만 또 사면 어쩝니까. 이것도 다 해야 될 게 많은데. 짜장국 명의는 제 명의죠 여러분들. 공동명의 절대 안 합니다 그냥. 저도 아파트 사면 제 무조건 제 명의로 합니다. 무조건 제 명의. 말같이도 안 소리라고. 내 용돈을 줬으면 좋지. 어? 그거 뭐고 그러면은 저 언제 오노 이사? 재력 되잖아. 그 뭐 대출 살짝 껴가 하면 되지. 근데 그때 결혼식 갔을 때는 그 뭐 서로 오지 말하면서요. 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솔직한 심정으로 그거 뭐고 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이 나를 보고 BJ 한 사람도 많았고 에이. 나를 보고 내 집 주변에 온 사람도 많았어. 그러면은 이게 X발 어째 되냐. 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 역 같은 챙겨줘야 된다는 역 같은 게 있어. 나는 이제 그 해줬다 일기 이후로 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접었어. 네네. 근데 네가 갑자기 형님 저는 형님 옆으로 바로 갈 겁니다 이러니까 바로 커트 쳤잖아. 오지마. 아 근데 제가 그 형님 등에다가 그 빨대 꼬아서 그 모기지 살겠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아껴주시는데 낮에 이게 지금 합방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형님이 이랬잖아요. 막 그 안에서 보라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굳이 올라올 필요 없다. 그렇지 니네 합방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잖아요. 그럼 와 올라오냐는 말이다. 그거 안 가잖아요. 그래서 이사를 잡았다며. 그냥 여기 지방이 거제에 그대로 있습니다. 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큰 데로 갈 뿐이에요. 아 서울로 오는 게 아이가. 네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. 아 거제에서 거제로 가나. 예. 참 잘했다. 참 잘했어. 근데 회장님 양산에 있을 때 뭐 서울 안 갔기도 하더만 올라갔잖아요 결국에는. 그거는 새끼야 부산에서 다이 처먹으려 했는데 어떤 개새끼가 갑자기 서울로 쳐가가지고 부산에서 다이 처먹자 했던 그 새끼도 갑자기 서울로 쳐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이가. 아 나는 합방을 좀 하니까. 예 합방 아마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빡세잖아.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.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진짜 만약에 뭐 오성 또 여기 인간 비제들끼리 또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? 그럴 일 없어. 아니 회장님 방송에서 그래 그러니까요 뭐 집에 뭐 밥을 함께 한다 그러면은 저는 멀다는 이유로 안 부르깁니까? 아니지 그때는 부르지. 그러니까요 그럼 됐어요. 그래 그런데 그런 거 한 번씩이잖아 그런 거. 예. 아니 뭐 올라가 뭐 키크랩도 먹고 이렇게 한다더만 그런 거는 그 뭐 파산 났나 보네.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. 약간 이 침묵질에 대해서 그 회장님이 솔직히 그게 아니니까. 아니 그런 건 괜찮다 했잖아. 밥 먹고 한 번씩 밥 먹고 매일매일 안 되고 그 뭐 한 번 보는 건데. 네 그럼 먹을게요. 사진 보내라. 네? 사진. 영상통화하죠 그러면? 영통은 좀. 아니 회장님 뭐 오성 애들끼리 만나면은 살짝 잔조 조금. 뭐라고? 예? 커피값 잔조 같은 거 좀. 뭐 씨발 내 저금통인가? 배그 BJ처럼 60명 저 씨발 거 자 나가자 이러면은 저 다 뒤로 빠져있고 38선 맥기로. 아 또 자기 입으로 분명히 내가 그때 나는 배그 BJ입니까 마크 BJ입니까 했을 때 오 사장 니는 마크 BJ지 내가 배그 BJ입니까? 내 뭐 마크 BJ로서 그 뭐 내가 뭐 밥을 사서 내 커피 그냥 한 모금 그거 3,000원짜리 그런 거 아메리카노 이런 거 몇 명 모인다고 그거 한 25,000원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. 아니 내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이든 다 사주지. 근데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장님 커피값 좀 이러면은 기분이 역같잖아. 그러면 저금통도 안 했나? 그러면 수소문을 해서 회장님 집 근처에서 뭐 한 젓가락 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. 아니 사진 찍어 보내면 내가 커피값 보내고 깔끔하게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뭐 커피값만 보내겠나? 뭐 맛있는 건 뭐 뭐 아이 더 보내면 안 받아요 저희. 당연히 안 보내지. 예? 다 잘 보이잖아.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. 와 이거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우리가 모여서 이쁘다고 회장님이 사준다. 이거는 목구멍 넘어갈 때 이 보드람이 다르지 보드람이 이게 달라요. 그 회장님 집 근처에서 한 10분 거리면은 살짝 얼굴 도장 한번 찍을 수 있잖아요. 저 와서 뭐. 아니야 그런 거 싫어요. 그만. 저 두 번 안 여쭤봐요 회장님. 그때 뭐 또 와가지고 또 방송했는데 다음날 와 이 새끼는 내 부르지도 않더라 이 안 돼요 이런 거. 아 말을 하면은 내가 갈지 안 갈지 고민은 하지. 그리고 나는 절대 혼자 못 가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네. 뭐 저기 뭐냐 저기
베개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가 나와도 여자가 있으면 난 무조건 같이 가야 돼. 어쩔 수가 없어 이건. 약속을 했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저기 뭐냐 그렇게 하고 뭐 올라올 때 말해라. 아 알겠습니다.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애들 뭐 속 썩인 애들 없지? 요새 뭐 다 자기 할 거 하느라 바쁜데 꾸미가 이제 어제 그 자다가 이제 코피가 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애들 좀 재워. 뭐 자다가 코피가 났다고? 아 꾸미가 자다 일어나 코에 뭐 흐르더랍니다. 그 콧물인 줄 알고 싹 닦았는데 아 이게 토마토 케첩이 묻어있었다 꾸네 이게.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무리 말로 자라 이게 애 다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코피가 10년 만에 났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잠을 저 뭐고 그 설채이 리카 희꾸미 스피린 사과모 향이 박나니 전부 다네 말했다 보니까. 예예 네 눈을 와 그랬던 오발. 네? 네 눈을 와 불안해 붙은 눈. 내가 지금 뭐 휴방 많이 했다고 지금 꼽주나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 눈깔이 봐라 지금. 애들 뭐하노? 예 애들 지금 다 할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다 집합해라. 아 네.